그래서 이 프로들도 이제 거리감을 맞추는 연습을 할때 이건 이제 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수가들이 쓰고 또 프로들이 쓰는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3, 6, 9 거리를 맞추는 방법을 어,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3, 3, 6, 9라고 하는 것은 이게 3m, 6m, 9m 이세 가지 거리가 되는데 이세 가지 거리를 세 가지 스윙 크기로 거리를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마다 좀 틀리게 되는데 이 스윙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 템포의 그 속도에 의해서 이 스윙이 크게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그그 그 핸드폰에 앱이 많아서 네. 뭐메트로늄 앱이 있어서 그거를 음. 다운 받아서 이제 사용하면 좋은데 일단 그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라운드 나가면은 그 그린 스피드가 2.5, 좀 빠른 데3.0 요렇게 좀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 맞춘 그그 그 템포의 속도는 그 65라는 BPM이 어, 적당하게 아, 우리가 네, 만들어 주게 되죠. 네. 그래서 65에 대한 그 BPM을 켜놓고 일단은 그 스윙 크기와 거리를 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BPM을 키고 어, 계속 이제 똑딱 똑딱 소리를 들면서 연습해 주는 게 좋은데 제가 그 소리를 준비했어요. 한번 그 플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 들리시죠? 똑, 어, 네. 똑, 딱이 템포는 스윙하는 그한 번의 시간이에요. 딱또딱 딱 이런 느낌이죠. 그러면은 이 속도에 맞춰서 첫 번째로는 3m 거리를 어,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자. 네. 이렇게 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발의 뒤그 끝부분까지 백스윙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그러면 이제 백스윙과 피니시의 비율은 1대 1로 맞춰 놓고 이렇게 티를 놔두는 거죠. 다시 3미터 거리를 쳐볼게요. 음, 네. 음. 일정한 리듬으로. 이 3미터 거리가 결정이 됐다면, 그 다음에 거리를 그 치지 않고 이 3미터 거리만큼의 그 너비를 두배 거리에다가 티를 놓는 거예요. 앞 뒤에다가. 아. 두배의두 네, 배죠. 두배 스윙이 되겠죠. 그러면 두배 스윙은 3의 두 배면 이제 6m가 되겠지만 사실두배 스윙은 6m가 아니라 9m의 거리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아. 어, 이두 번째 T는 3m가 아닌 9m 거리. 음. 어, 약간 제곱배 어 진짜 9미터 거의 있어요. 한 8미터 갔죠 네. 사실 이게 시각적인 게딱 9미터에 호크업이 있으면 더잘 붙일 수가 음. 있는데 스크린이랑 조금 아, 거리 편차가 아,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아 네, 보통이네요 <laughs> 제가 그래서 빠름을 쳤었는데 자 조금 더 템포를 올려서 음. 네. 어 근데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. 딱 8m 같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1m 조금 더 쳐야 되는데, <laughs> 자 일단 이렇게 그그 그 템포에 맞춰서 스윙 크기가 달라졌어요. 근데 3m 하고 9m의 스윙 크기가 달라졌는데 거리가 달라지게 가는 것은 템포는 똑같지만 스윙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니는 속도가 헤드 스피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스윙이 크지만 템포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?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겠죠. 네. 그로 인해서 거리감이 훨씬 더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. 아. 그래서 이두 가지 수행이 완성이 됐다면 그 사이에다가 티를 놓고 6m 거리를 연습을 해 보는 거죠. 네. 자, 이것도 템포를 켜고요. 음. 네. 네. 그러면 앞쪽 거리... 4m. 자, 제가 네.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. 다시 아, 한번 줄게요. 네. 네. 자 이번에는 6 거리가 딱 정확히 갔죠. 근데 사실 이 퍼터를 하는데 있어서 실패는 굉장히 그 도움을 주는 어떤 피드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처음 께좀 짧았는데 같은 스윙으로 아 템포를 조금 더신경 써보자. 맞을 때 힘을 조금 더 줘보자라는 느낌을 쳤더니 6미터 거리가 갔어요. 음. 이게 바로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거리감을 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 이런 그 티나 아니면 동전 같은 거 놓고 집에서 템포를 켜놓고 흔드는 연습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 그린에서 그 스피드를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런 그 느낌들이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리막 퍼터라고 해도 정확한 임팩트 어, 때리는 퍼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하면 우리가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템포를 가지고 우리가 스윙 크기를 얘기를 했죠 네. 근데 템포 안에는 좋은 리듬이 어, 있어야 됩니다 이 템포와 리듬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 템포 같은 경우는 스윙을 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이 리듬은 그 템포 안에 어, 내려 어, 백스윙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시간의 어떤 비율이다, 힘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백스윙이 뭐 예를 들어 서 템포가 2초가 걸린다 예를 들어서 2초가 걸린다 그러면 백스윙이 0.5초 만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감속이 되면서 음. 1.5초 만에 내려오는 분들이 있고요.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1.5초 걸리는 거죠. 그다 내려올 때 이게 급하게 내려오는 <laughs> 네.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두 가지 경우는 좋은 리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어 일관된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일관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좋은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리듬을 갖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~ (1대2) 비율이 아니라 (1대1) 비율로 다닌다 그래서 맞고 난 뒤에 공을 충돌한 뒤에는 팔로우는 최대한 짧게 혹은 백스윙 크기만큼만 가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(1대2라는) 거는 그~ 여러분들이 그~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네. 우리가 백스윙 올라갈 때 요만큼이 갔어요 그면 러 요만큼에 대한 피니시가더 가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의 백스윙이 갔으면 일이면 한번 내려오고 그만큼의 피니시가 가는 게1대 2다라고 음, 생각을 해 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팔로우를 길게 하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팩트 때 정확한 딱 힘을 줘 주고 그다음에 공의 그 무게에 의해서 헤드가 멈춰지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운 스윙 때 좋은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 제가 동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네. 이 동전을 떨어뜨리는 드릴이에요. 이 동전을 어. 뭐그 요새는 뭐 이렇게 위가 그 블루 키 네. 네, 나와 있는 퍼터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동전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. 네.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퍼터 연습을 할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듬이 백스윙 너무 빠른 분들의 그 결과를 보면 동전이 음, 어떻게 되죠? 음, 떨어졌어요. 네, 떨어지고 멀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저는 첫 번째 티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동전은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반대로 너무 천천히 하고 급하게 되는 경우는 천천히 백스윙 갔다가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면은 이 동전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임팩트 쪽에 와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위치를 뭐 완벽히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두 번째 티까지 백스윙이 든다 했을 때 어, 동전이 세 번째 티 바깥쪽이나 아니면 임팩트에 다가와서 동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티 있는 데서 떨어뜨리고 떨어뜨려 스트로크해 주는 연습을 해주는 거죠. 자, 다시 한 번.